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물 베스트 10!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그린란드 상어. 실제 2016년 잡힌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가 약 500살로 밝혀져 화제가 됐습니다. 크기는 보통 7m로 대형 상어로 분류됩니다. 두 번째, 비단 잉어. 연못이나 공원에 쉽게 뛰는 물고기가 바로 비단 잉어입니다. 일본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으며 수명이 무려 225년이라고 합니다. 세 번째, 코끼리 거북. 코끼리 거북은 100살에서 200살까지 특별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. 초식성이며 보통 9개에서 25개의 알을 낳고 무게는 200에서 400kg에 이릅니다. 네 번째, 조개. 매우 천천히 자라나는 생물로 알려져 있는 조개는 400년 이상 살 수 있으며 거북이와 마찬가지로 느리게 움직이고 성장하기에 오래 산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, 육방 해면류. 아름다운 색으로 눈에 띄게 이쁜 이 생명체는 15,000년 이상을 산 개체를 발견했습니다. 여섯 번째, 히드라. 완벽한 유기체로 누군가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불멸합니다. 일곱 번째, 홍해파리. 이탈리아 살렌토 반도에 서식하는 홍해파리는 1cm의 크기. 노화가 진행되면 번데기 모양이 되며 그 안에서 세포가 형성되며 다시 어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. 여덟 번째, 곰벌레. 흔히 물곰으로 불리며 극악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생명력을 지녔습니다.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도 100% 생존은 물론 번식까지 하는 불멸의 생물입니다. 곰벌레가 너무 신기해요. 우주에서도 번식을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니까 징글징글하게 오래 사는 조개랑 네. 아, 그 잉어? 얘네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요. 100년 이상 살면 거의 뭐 불멸이라고 봐야죠. 약간 뭔가 부럽기도 해요, 한편으로는. 네. 그래서 조개를 먹어야겠네요. 네? 오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